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오랜만에 원플러에서 신작이 나왔는데 네. 레츠반이라는 이뻐요. 모델입니다. 이 레츠반이 덴마크어로 쥐약이란 뜻이에요. 쥐약. 쥐 하면 생각나는 이펙터가 있잖아요. 렛. 이 모르겠어요. 1981이 쏘아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2020년부터 21년에 거쳐서 이 렛을 복각한 아니면은 영감을 받은 영향을 받은 이펙터들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 그 디소션 페달에서 사실 그 이제 마샬 복각이 언제나 항상 좀 화두가 됐었었는데 네. 언젠가부터 저희도 이 렉 기반의 페달을 굉장히 많이 다뤘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재해석됐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보는 페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1981이 쏘아 올린 건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는 JHS의 페달도 렛 기반 페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총 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뭐 이렇게 TS 계열이 확 올라올 때도 있고 뭐 클론 계열 확 올라올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마샬 계열 확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그 이펙터 타임즈 처음 시작했을 때는 클론의 맞아요. 완전 모든 회사들이 다 클론 복각에 매달렸었고 그게 왜 그럴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때 당시 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어쨌든 간에 그 뭐 존 메이어 영향의 이제 어떤 일환으로 보는데 존 메이어가 계속 이제 오리지널 클론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그 해외 미션들의 그 기타 톤 자체 되게 깨끗하고 그쵸? 청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되게 좀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뭐 좀 그쪽으로 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클론 복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본다이가 또 쏘아올린 또 그게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마테우스 아사토가 또 이제 본다이 제품들 많이 쓰면서 막 갑자기 경쟁이 붙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런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이브로 이제 원플러도 어떻게 보면 끝을 본 브랜드고 맞습니다. JHS도 그렇고 이 다양한 브랜드들이 약간 좀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어디선가 렛을 만든다 그러면 렛 복각 페달을 만든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조금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명품 브랜드가 된 게 아닌가. 왜냐면은 남들 잘하는 거 할 때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이 뭐랄까 자존심 대결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벼운 오버드라이브에서 포화된 퍼지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게인을 제공하는 단일 페달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렛 레츠반을 좋아할 것입니다. 레츠반은 수천 개의 유명한 레코딩 음원에서 들어본 기타리스트의 진정한 벤치마크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렛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레츠반의 풀 레인지 사운드와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강력한 사운드는 이 페달을 가장 독보적인 디스토션 페달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네요. 레츠반에서는 풍부한 고조파 배운과 퍼지한 디스토션을 만날 수 있으며 모든 비밀 소스는 필터 제어에 있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보다 명확하고 선명한 톤을 제공하며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음역을 필터링하여 따뜻하고 버터 같으면서도 맑은 톤을 연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특성들이 렛의 이 냄새가 나는 설명들이네요. 고유한 필터 컨트롤과 혼합된 이 자연스러운 풀레인지 디스토션은 장르와 음악 세대를 넘나드는 클래식한 크랭크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디스토션, 디스토션 양을 조절합니다. 필터, 디스토션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토글, 브라이언은 두 개의 새로운 스위치를 추가하여 회로의 유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게인 스위치는 세 가지 선택 사항을 제공하고요. 가운데 뒀을 때는 스톡 게인 사운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넘기면 추가 터보 차저 게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위치시키면 가장 강력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라고 하네요. 보이스 스위치, 컴프 및 클리핑을 미묘하게 변경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 네.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부러 토글 스위치는 가운데다 뒀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그리고 보이스 토글을 변경해 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오리지널 랩 말고 최근에 나오는 양산형 랩이 좀 선명해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이 선명해짐으로써 이 랩을 연주를 하면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셨던 연주자들한테 조금 이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저희가 이제 개인 토그를 왔다 갔다 해볼 건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매력이 드러난다면 이 정말 잘 만든 렛의 재해석이다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죠. 일단은 왼쪽으로 그 여러분들 그 렛 사운드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그 툭에 약간 뭉개지는 듯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저음에서 뿌앙뿌앙 거리면서 부서지는 소리들이 그 뉘앙스에서 느껴 상태에서 토글을 오른쪽으로 더 로우가 부스 그렇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긴 하지만 이 연주자들이 자신만이 원하는 디스토션 사운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음으로써 이 평소에 이제 렛을 사용을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셨던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일단은 디스토션 노브를 많이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 토글은 지금 이대로 두겠습니다. 네. 베이스가 맞아요. 풍성하게 맞아요. 되는 게 너무 좋네요. 제일 좋아요. 연주를 하실 때, 은총 씨가 연주를 하실 때 프론트 픽업을 사용을 했을 때 그 특유의 느껴지는 렛 사운드 특유의 그 퍼지함, 그죠? 그런 것들이 잘 연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사이즈가 작잖아요. 네. 미니 사이즈라서 평소에 이제 이 렛 사운드를 자신이 원한다라고 하는 연주자들도 부담 없이 페달 보드 위에다가 메인 드라이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는 여러 종류의 드라이브로 사용을 할 때 렛 사운드를 포함시키고 싶다 했을 때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필터를 한번 그죠.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좋습니다. 멋있네요. 반대로 필터를 많이 줘볼 텐데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양산형 렉 같은 경우에 필터를 다 올렸을 때 거의 사용을 못 하거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좋은데요? 이 원플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스위스팟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노브 위치가 다 스위스팟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가 일부러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이가 점점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톤 노브를 중간에 한번 싹 돌렸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굉장히 필터 노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산형 렛에서는 일정한 위치에 그냥 두고 쓰는 노브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연주자가 원하는 취향껏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멋있네요. 지금, 네, 필터를 이제 이쪽으로 갔을 때 많이 깎이지 않나요? 여기서 드라이브를 줄여서 네, 되게 요 토글까지 가운데로 네, 되게 약간 그 더 줄여도 더 줄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존 메이어 톤 같은. 맞습니다. 아니 아까 듣는데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얘는 뭐 렉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했지만 약간 진짜 좀 전천후적인 페델 페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이런 거요. 단일 다양한 수준의 게인을 제공하는 단일 페달 솔루션. 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고 렛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렛의 야성적인 사운드 그 DNA는 가지고 있지만 정말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페달이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씨 먼저 렛치반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원플러가 간만에 화끈한 페달을 내놨다 이렇게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거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크기.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보드 위에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자리 차지하지 않을 것 같고 얘는 하나 정도 있으면 지금 굉장히 그 빡빡하고 하드한 톤부터 이렇게 부드러운 톤까지 다 커버가 풀커버가 되는 페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난 안 가리고 다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를 잡자. 이 프로코렛이라는 전설적인 이펙터가 있는데 이 후속작들의 그런 재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얄미운 장면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젠페달스에도 보면 이렇게 뱀이 있는 렛 계열 페달이 있었거든요. 뱀. 그러니까 쥐 잡아먹는 뱀. 그죠. 이런 쥐약. 아예 노골적으로 쥐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리지널 렛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연주자들이 아니라면 나는 이제 렛 사운드를 조금 좋아하는데 조금 편의성까지 갖춘 페달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이쪽으로 오시는 게 훨씬 편의성으로나 뭐 사운드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예,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요거는 왠지 좀 히트 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벌써 오네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 레츠반, 그러니까 쥐약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되려 약간 이 자신의 능력을 조금 이렇게 박스 안에다가 가둬버린 게 아닌가. 이 렛뿐만 아니라 정말 크랭크업된 앰프 사운드가 연출되기도 하고 크리미한 사운드도 연출되는 다재다능한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자존심 싸움이죠. JHS에서 나오는 렛 기반 페달을 네. 다시 들고 찾아뵐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